이번 시간에는 9.4 투팩터 어널리시스 오브 배리언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팩터 어널리시스 오브 배리언스는 이제 이원분산 분석인데, 하나의 셀마다 셀마다 하나의 관찰값과 함께 두 가지 방향으로 이제 분류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형태를 우리가 고려하자는 거죠. 지난 시간에 원팩터 어널리시스 오브 배리언스는 우리가 두 가지 방법으로 한게 아니라 평균만 다른, 로우만 다른 형태로 원웨이로 하나 봤는데, 우리는 이번 시간에는 원웨이가 아니라 로우가 다른 형태 하나하고 컬럼이 다른 형태,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우리가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투팩터 모형에서는 데이터가 이렇게 11 테이블로 주어져 있는데, X의 IJ 형태는 평균이 지금 좀 밑에 보시듯이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μi를 따르고요. 그 다음에 분산이 시그마 제곱 커먼을 따른다라는 겁니다. 여기 빨간색 표시에 이 부분이 따른다는 거죠. XIJ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μi는 어떻게 표시되어 있냐면,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μ 더하기 알파i 플러스 베타 j인 겁니다. 그래서 컬럼이 바뀔 때마다 알파i가 바뀌는 거고요. 로우가 바뀔 때마다 베타가 바뀌는 거겠죠. 그래서 같은 로우에서 서로 로우가 바뀌면 베타 값이 바뀌는 거고요. 같은 컬럼에서 이제 같은 로우에서 컬럼이 바뀌면 베타가 바뀌는 거고, 같은 컬럼에서 로우가 바뀌면 알파가 바뀌는 거죠. 이제 그런 형태로 주어져 있는데, 우선은 알파하고 베타 j의 조건이 뭐냐면 다 썸을 해서 서로 0이라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0이 아니면 이 평균 값을 적당히 더하고 빼서 0이 되게끔 우리가 변형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μ 쪽으로 이제 시프트를 시켜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편리함을 위해서 0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봐보면 이렇게 바뀔 때는 여기 첫 번째 이 값의 평균은 뮤에 더하기 알파 1 플러스 베타 1이고, 밑에 거는 뮤 플러스 알파 2 플러스 베타 1이죠. 그래서 같은 컬럼에 대해서는 로우가 바뀔 때마다 알파가 바뀌는 거고요. 같은 로우에 대해서는 여기 두 번째 값은 X12는 뮤에 알파 1 플러스 베타 2겠죠. 그래서 같은 로우에서는 컬럼이 바뀔 때마다 베타 값이 바뀌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X바의 1점, X바의 2점은 같은 로우에 대한 전체의 평균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X바의 점 J는 뭐냐면은 같은 컬럼에 대해서 이제 다 평균을 얘기를 하는 거. 같은 컬럼에 대해서 평균을 얘기를 하는 거고, X바의 점점은 전체의 그랜드 민을 얘기를 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이제 테스트를 할 거냐면, 이제 We want to test the hypothesis that there is no law effect를 테스트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우가 변할 때마다 변화가 없다라는 걸 테스트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로우가 변할 때마다 변화가 없다는 거니까 알파 값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서로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알파 애들이 서로 다 같다는 게 there is no law effect가 되는 거고요. Since 알파의 썸이 0이니까 이 하이퍼스의 가정은 뭐가 되냐면 전체가 0이 된다는 거고요. 비슷하게 이제 마찬가지로 컬럼 효과가 없다. There is no column effect라는 얘기는, column effect라는 가정은 is given by 베타 값이 서로 다 같다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베타 값의 j equal 1에서 b까지 베타 j가 0이니까 전체 이 값들은 어떻게 되나요? 이제 다 0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두 가지 투웨이 방법으로, 두 가지 방향으로 이제 투웨이 클래시피케이션으로 우리가 이그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분석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컬럼 이펙트가 하나가 추가가 된 거죠. 원의 어널리시스 베리언스 로우 이펙트인데, 대신 다른 거는 뭐냐면, 이제 1A analysis of variance에는 같은 로우에 대해서 그 데이터의 개수, 랜덤 샘플의 사이즈가 서로 다 다를 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컬럼 이펙트도 같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렉탱글하게 들어와서 스퀘어 매트릭스 형태, 즉 정사각 행렬로 들어와서
각각의 컴포넌트의 그 개수가 서로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로에 대해서 컬럼의 개수가 한 로에 대해서 길이가 이제 전부 다 b인 거고 한 컬럼에 대해서 길이가 a인 걸로 렉탱글하게 들어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선 좀 전에 얘기했듯이 x 바의 i점은 뭐냐면 결국은 컬럼을 다 그 로우를 한 로우에서 i 번째 로우에서 전체를 이제 평균을 구한다는 거니까 이제 뒤에 j가 바뀌겠죠. 여기 이 부분이 j겠네요. j가 바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j번째 컬럼의 전체의 평균인 거니까 즉 x 두 번째 이펙트는 뭐냐면 x1j, x2j 이렇게 해서 xaj를 다 전체 평균을 한 거니까 i를 1부터 a까지 해서 나누기 a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전체 그랜드 미는 뭐냐면 ij를 전체 더해가지고 전체 개수가 ab개니까 ab로 나누면 되겠죠. 첫 번째는 i번째 로우의 평균이니까 xi1, xi2, 그래서 xib가 되겠죠. 이것들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인덱스가 j로 바뀌어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되면 앞에처럼 똑같이 이용을 하는 겁니다. total sum of square는 어떻게 되냐면 전체 ij에서 xij에서 grand mean을 빼서 스퀘어를 한 것의 전체 sum을 이제 total sum of square로 이제 분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형태에 여기에 이제 어떤 것을 더하고 뺐냐면 x의 바이의 i점을 더하고 빼고 그 다음에 j도 컬럼 각각의 컬럼에 대한 평균도 더하고 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더하고 뺀 형태 그리고 이제 x바도 더하고 뺀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씩 어떻게 묶었냐면 xi바하고 x바의 i점하고 뭐냐면 x바의 점점 그랜드 미 마이너스 이 두 개를 묶어서 첫 번째로 썼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컬럼의 썸, 이 로우의 썸, 로우의 평균인데 컬럼의 평균 x바의 점 j를 뭐하고 결합했냐면 x바의 점점 그랜드 민으로 두 개를 결합해서 여기에 썼습니다. 그럼 마지막에는 뭘 들어오냐면 xij가 들어올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남은 거 마이너스 x바의 i점 그 다음에 마이너스 x바의 점 j 그 다음에 플러스 x바의 점점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이 전체 이제 세 개의 텀의 제곱을 하니까 앞에 제일 첫 번째 제곱, 두 번째 제곱, 세 번째 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크로스 두 개씩 곱한 것들의 썸을 해보면 즉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체 제곱인데 썸이 되어 있고요. 인덱스가 있겠죠. 이거는 A 제곱, B 제곱 플러스 C 제곱이 있고 E, AB 플러스 BC 플러스 CA가 있겠죠. 이것들의 썸을 처리를 하면 이 파트는 0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을 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각각의 제곱만 남겨둬도 된다는 거고요. 첫 번째는 여기 인덱스에 J가 없죠. 그러니까 J 개수는 B개니까 B만큼 들어올 거고요. 두 번째 파트에는 마찬가지로 I가 없으니까 A가 들어올 거고요. 세 번째는 다 있으니까 그대로 놔둡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팩터는 뭐냐면 sum of square, A 방향의 sum of square고 두 번째는 B 방향의 이제 sum of square고 세 번째는 error sum of square로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total sum of square는 A 방향의 sum of square,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B 방향의 sum of square, 그 다음에 error sum of square의 sum으로 처리가 된다라는 거고요. 이제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뭐 이렇게 놓겠다는 거겠죠. 그리고 we note that these cross product term은 in the square of trinomials 그러니까 세 개의 이항정리의 제곱에 대해서 크로스되는 텀들은 이제
i equal to 0, 0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략 제거를 할수 있으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자, 살펴보면 HA하고 HB, null hypothesis, 그러니까 row effect가 없다는 거하고 column effect가 없다는 것에 이두 개가 둘다 true이면 뭐냐면 둘다 참이란 얘기는 결국은 모든 분포가 서로 같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여기서 살펴보면 결론적으로 보면 파란색으로 써서 그러면 여기 xij의 마이너스 xy의 점점은 이 xij가 전부 다 같은 분포겠죠. 왜냐면 알파i하고 베타 j가 전부 다 ha하고 hb가 0인 거니까 전체가 0인 거니까 결국은 같은 분포니까 AB 개수의 IID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 그랜드 민을 해서 빼면은 여기에 분산은 시그마 스퀘어니까 시그마 스퀘어로 나눈 값은 즉 토럴 썸 오브 스퀘어에서 시그마 제곱으로 나눈 값은 이 값은 어떤 형태가 되냐면 이 값의 형태는 뭐가 되냐면 총 AB개가 있으니까 카이스퀘어 분포를 따르겠죠.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AB개에서 마이너스 하나를 빼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A 방향으로 X 바이의 I점은 어떻게 되냐면 즉 뒤에 한번 다시 써보죠. 즉 SS의 TO는 A 방향의 썸 오브 스퀘어, B 방향의 썸 오브 스퀘어, 그 다음에 에러 썸 오브 스퀘어인데 간략하게 쓰면 제가 썸으로 쓰겠습니다. i, j 이거는 x의 ij의 빼기 x의 그랜드 민의 제곱은 썸의 a 방 i는 1에서 a까지 여기도 1 ab라고 쓰죠. 여기 b의 x의 바의 i점 그러니까 로우의 평균인 거죠. i 번째 로우의 평균인 겁니다. 그것들의 x 바의 점점 제곱. 그 다음에 b 방향의 sum of square는 j의 1에서 b까지 a의 x의 바의 점제 마이너스 x 바의 점점. 이거는 뭐냐면 컬럼에 대한 평균이 되겠죠. 컬럼에 대한 평균이 되겠죠. 그래서 컬럼에 대해서 평균이 써서 그 평균이 그랜드 민하고 서로 뺀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베타 값들만 서로 다른 것들이니까 그것들의 누적 값이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sum of square는 sum의 i equal 1에서 a까지 sum의 j equal 1에서 b까지 이제 남은 거는 xij의 빼기 xi점 바의 x 빼기 x 바의 점 j의 더하기 x 바의 점점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우선은 AB가 둘다 참이라면 알파도 다 0이고 베타도 0이라면 이거는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AB 마이너스 1일 거고요. 카이스퀘어 분포를 따르고요. 이 자체는 무슨 분포를 따르나요? 그러면 x 바 i 점은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정규 분포인데. 이거는 뭐하고 왔냐면 결국은 b분의 1의 sum의 i j equal 1에서 b까지 x의 ij가 되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거는 정규 분포인데 분산은 시그마 제곱이 b계 있고 b제곱으로 나누니까 b분의 시그마 제곱을 따를 거고요. 평균은 어떻게 되냐면 뮤에 다 같다고 했으니까 뮤만 따르겠죠. 뮤에 b개를 읽고 b를 나누니까 뮤를 따르겠네요. 맞죠? 자, 그런 형태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b는 이제 지금 첫 번째도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이렇게 쓰지 말고 분산을 나눠야 되잖아요. 이게 카이스퀘어 분포가 아니라 이걸 나눈 값이 카이스퀘어 분포를 따르겠죠.
두 번째도 시그마 제곱분의 SSA 플러스 시그마 제곱분의 SSB, 세 번째로 시그마 제곱분의 SSE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i에 대해서 두 번째 밸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시면 이 모든 i에 대해서 뮤, 평균이 뮤고 분산 b분의 시그마 제곱이니까 b 있으니까 이거 분모로 내려오면 b분의 분모가 b분의 시그마 제곱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두 번째 밸류도 어떤 형태로 따르냐면 같은 분포를 다 따르니까 i에 상관없으니까 a개가 있으니까 어떻게 되나요? chi-square 분포에 a-1을 따를 거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것도 chi-square 분포에 b-1을 따를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난번에 원팩터 어널시스 오브 베리언스에 이용했던 세어럼을 이용하면 이 전부 다 제곱이니까 리니어 xi들의 인디펜던트한 거에 정규분포에 커먼 베리언스를 가지는 거에 쿼드레틱 폼의 형태겠죠. 제곱이었으니까. 그러면 이 전체도 전부 다 이제 쿼드레틱 폼의 카이스퀘어 분포니까 마지막에 에러 썸 오브 스퀘어의 시그마 제곱을 나눈 이 밸류도 카이스퀘어 분포를 따르겠죠. 그리고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뭘 따르나요? AB-1에서 뭘 빼나요? 마이너스 A-1을 빼고 B-1을 같이 빼면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은 AB-1의 마이너스 A에 플러스 1 마이너스 B 플러스 1이 돼서 제거가 되고 A-1에 B-1을 따릅니다. 그래서 A-1, B-1에 카이스퀘어 분포를 따르겠죠. 그래서 그 말을 쓰면 이제 토럴 썸 오브 스퀘어도 AB-1의 카이스퀘어 분포를 따르고요.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AB-1인 그 다음에 시그마 제곱분의 A방향의 썸 오브 스퀘어도 B방향의 썸 오브 스퀘어도 카이스퀘어 분포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A-1, B-1을 각각 따르는 카이스퀘어 분포를 따릅니다. 그러면 이전 세어럼에 의해서 뭐냐면은 에러 썸 오브 스퀘어하고 A방향의 썸 오브 스퀘어, B방향의 이제 썸 오브 스퀘어 그거에 이제 시그마 제곱을 나눈 그 모든 값들이 서로 인디펜던트하고 궁극적으로 에러 썸 오브 스퀘어의 값도 시그마 제곱으로 나눈 값도 카이스퀘어 분포의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A-1 곱하기 B-1을 따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요약이 되는 거고요. 우리는 근데 각각 한 방향으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우선은 A방향으로 먼저 봤습니다. A방향으로 서로의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low effect가 없다라는 얘기죠. There is no low effect니까 그때는 low의 sum의 sum of square 로우의 sum of square에 즉 A 방향의 sum of square를 보고 residual 즉 다른 말로 error sum of residual sum of square error sum of square를 두 개를 이제 사용할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B 방향 즉 column 방향의 column sum of square는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형태죠. 이때는 A가 만약에 참이라고 하면 이 두 개는 서로 어떻게 되나요? independent 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왜 인디펜던트 하며, 그 다음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왜 이걸 따르나요? 자, 이 부분은 체크를 해야 되겠죠. 우선은 가정을 하죠. 참이라고 하죠. 자, 이걸 따르는데, 이게 참이면은, 로우의 sum of square가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A-1인 카이스퀘어 분포, 그 다음에 에러 sum of square의 시그마 제곱 나눈 게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A-1 곱하기 B-1의 카이스퀘어 분포를 따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가 참일 때는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나눠주는 형태는 뭐가? 에러 썸 오브 스퀘어에서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나눠주는 형태는 왜냐면 시그마 제곱으로 나눠준 값의 기대값이 즉 다른 말로 하면 시그마 제곱의 SS의 A의 기대값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뭔지 알고 있냐면 여기에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된다는 거 알고 있죠. 그럼 이걸 바탕으로 이제 HA가 참이다. 즉 HA가 알파이들이 전부 다 0이라고 보면 이제 이렇게 반대로 디그리 오브 프리덤으로 나눠준 형태는 뭐가 되냐면 시그마 제곱이 되는 겁니다. 즉 unbiased estimator가 되겠죠. 그럼 똑같이 에러 썸 오브 스퀘어 즉 레지듀얼 썸 오브 스퀘어도 마찬가지로 디그리 오브 프리덤으로 나눠주면 이것도 unbiased estimator가 되겠죠. 그러면 똑같이 A-1에 B-1분의
SS의 에러는 시그마 제곱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HA가 참이 아니라고 가정을 하면 뭐가 되냐면 row sum of square의 degree of freedom 나눠준 이 값이 시그마 제곱보다 커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시그마 제곱보다 커지고 그 다음에 분모인 에러 sum of square의 degree of freedom으로 나눠준 이 밸류는 여전히 똑같이 시그마 제곱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에러 sum of square의 a-e라고 b-e를 나눈 그 밸류의 기대값은 HA가 참이든 거짓이든 간에 전부 다 시그마 제곱을 따라서 unbiased estimate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베리언스에 대한. 그러면 동일한 값을 주는 거죠. 근데 분자가 어떻게 된다는 거죠? 분자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분자가 더 시그마 제곱보다 커진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둘 다 좀 전에 HA가 참이라고 했을 때 이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은 이 두 개는 이제 카이스퀘어 분포를 따른다고 했으니까 디그리 오브 프리덤으로 나눠준 형태, 요 형태는 FA라고 쓴 거는 카이스퀘어 분포를 따르게, 아니 F 분포를 따르겠죠. 어떤 형태?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분자인 거 A-1, 분모인 거는 A-1에 B-1. 에러 섬 오브 스퀘어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죠. 여기에서 더 오른쪽으로 가는 형태니까 이렇게 크거나 같다고 써주면 되겠네요. 이거는 저희가 크거나 같다로 등호를 보통 넣었으니까 크거나 같다라고 써주면서 알파 구간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더 알파만큼 갈 때 이제 HA 널 하이퍼시스를 이제 가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분모는 언바이어스 기대값을 취하면 1이 나온 시그마 제곱 같이 나눴으니까 1이 나오는 형태지만 분자는 지금 HA가 참이 아니면은 시그마 제곱보다 크다고 했잖아요. 즉 나누면 1보다 크겠죠. 그래서 FA 값이 HA가 참이 아니면 점점 커지는 형태로 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라이트 테일에서 크리티컬 리전이 형성이 되어서 알파 구간이 되는 형태를 F 분포의 영역으로 잡아주면 되겠죠. Significance level 알파에서. 자, 그렇게 잡아주면 우리가 처리가 되니까 이렇게 세팅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보통 이 크리티컬 리전에서는 경계를 넣었으니까 등호를 같이 넣도록 하죠. 크게 경계에서는 중요한 형태는 아니겠지만 이제 넣도록 하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잮시 체크해야 될 거는 HA가 참이면은 왜 에러 섬 오브 그 A 방향의 이 그 로우의 섬 오브 스퀘어가 이제 카이 스퀘어 분포를 따라가는지 이제 그걸 증명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걸 증명을 우리가 남았냐면 prove that if HA is true then sigma square 분의 SS의 A 값이 chi square 분포의 A-1 그리고 sigma square의 SS의 에러가 chi square의 A-1에 B-1. 이걸 증명을 해야 되는 게 하나 남았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이게 HA가 참이든 아니든 아무 상관이 없을 때 우리가 뭘 체크해야 되냐면 SS의 E의 A-1의 B-1 값은 기본적으로 시그마 제곱이 된다는 걸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시그마 제곱을 나누면 지금 FA 쓴 거에 요 분모는 1이 되겠죠. 그래서 항상 이거는 unbiased 이 degree of freedom A-1하고 B-1을 error sum of square에 나눈 이 밸류는 항상 HA가 참이든 거짓이든 상관없이 시그마 제곱에 대한 unbiased estimator가 된다는 걸 체크를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HA가 참일 때는 카이스퀘어 분포 다른 데겠지만 이제 또 하나 더 체크해야 될 게 if HA가 거짓이면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게 기대값에 A-1의 SS of A 이 값이 시그마 제곱보다 크다는 걸 보여야 되겠죠. 그래야지 참이면은 이게 F 분포를 따를 거고 거짓이면은
분모는 어차피 참이든 거짓이든 상관없이 전부 다 시그마 제곱에 대한 언바이어스 에스티메이터니까 시그마 제곱과 지금 나눠져 있으니까 이거는 1일 거고요. 분자는 시그마 제곱보다 크댔으니까 나눈 형태, 시그마 제곱을 같이 나눈 형태는 1보다 큰 형태로 되겠죠. 그러면 분자가 더 커지는 형태니까 크리티컬 리즌의 형성이 라이트 테일로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 F알파 값보다 더 크거나 같은 밸류에서 우리가 HA를 리젝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밑에 세 부분은 우리가 증명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거는 다 맞는 형태고 첫 번째는 좀 심플하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일일이 풀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형태고요. 우선은 이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고요. 두 번째로 이제 비슷하게 로우 이펙트를 봤으면 컬럼 이펙트도 볼 수 있겠죠. 컬럼 이펙트를 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똑같이 컬럼 sum of square를 가져오면 되겠죠. SS of B를 가져오고 residual error sum of square를 가져오면 HB가 참이면 당연히 컬럼 sum of square에 common variance sigma square로 나누면은 이거는 칼 스퀘어 분포의 degree of freedom B-1을 따라가겠죠. 마찬가지로 error sum of square는 앞에 이제 low effect 테스트한 거하고 똑같이 이것도 degree of freedom이 똑같이 A-1하고 B-1인 칼 스퀘어 분포를 따를 겁니다. HB가 참이면. 그러면 이제 HB가 참일 때는 이 두 개는 degree of freedom을 나눈 거는 당연히 시그마 제곱에 대한 unbiased estimator가 될 거고요. 이제 그러나 이제 HB가 참이 아니면은 이제 column sum of square를 degree of freedom B-1로 나눈 형태의 기대값은 시그마 제곱으로 제곱보다 클 거고요. 당연히 시그마 제곱 양변에 나눠주면 1보다 크겠죠. 그래서 여기 FB라고 쓴 이 분자는 1보다 커지는 경우고요. 분모는 항상 HB가 참이든 거짓이든 간에 항상 기대값이 1, 즉 시그마 제곱이 없는 형태는 항상 기대값이 뭐가 되어주냐면 이 형태는 이거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이면은 그러니까 시그마 제곱 배리언스에 대한 언바이어스 에스티메이터가 된다는 걸 보이면은 이걸 양변의 시그마 제곱으로 나누면은 이런 형태가 되어서 이 부분은 1로 바뀌겠죠. 그래서 분모는 항상 1에 고정되어 있겠죠. 둘 다 참이면 칼 스퀘어 분포가 돼서 F 분포가 되고 여기 degree of freedom은 B-1, A 그 다음 뒤에 거는 A 두 번째는 A-1에 B-1이 되는데 만약에 이게 HB가 참이 아니면은 분모는 시그마 제곱에 대한 unbiased estimator 형태 즉 시그마 제곱을 나눴으니까 1에 대한 시그마 제곱에 대한 unbiased estimator가 되어가지고 시그마 제곱을 나눠주면 1이 형태가 되는데 분자는 이제 1보다 큰 형태 즉 시그마 제곱이 없는 형태는 에러 썸 오브 스퀘어에 컬럼 썸 오브 스퀘어에 degree of freedom만 나눠준 이 기대값은 시그마 제곱보다 커서 시그마 제곱을 나누면 1보다 커서 분자가 더 커지는 형태겠죠. 그러면 결국은 HAB가 참이 아니면은 분자가 더 커지는 형태로 가니까 라이트 테일로 또 처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더 알파보 확률을 가져가지고 유의수준 알파에서 이 값보다 F 값보다 더 크거나 같은 쪽에서 우리가 HB를 리젝 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똑같이 A방향, B방향만 다를 뿐이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이 세 가지만 보이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가지만 보이면은 뭐 크게 증명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겠죠. 앞에 것만 보이면 로우를 컬럼만 바꿔주면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2way ANOVA, analysis of variance는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테이블을 그릴 수가 있는데요. 어떠냐면, 우선은 row하고 column effect를 적어야 되니까 a factor, b factor를 적어가지고, 그 다음에 밑에는 error sum of square, total, 이래 source 4개를 적고, sum of square는 ss of a, row sum of square, column sum of square, ss of b, 그 다음에 error sum of, residual sum of square, 또는 error sum of square, ss of e, 그 다음에 total sum of square, 이렇게 쓸 거고요. degree of freedom은 total sum of square는 아까 둘 다 참이었을 때 ab-1이었죠. 그 다음에 error sum of square는 이제 뭐, row sum of square는 row 개수에 하나 뺀 거였으니까 a-1. column sum of square는 컬럼 개수보다 하나 줄이면 되니까 B-1일 거고요. 그 다음에 에러 썸업 스퀘어는
AB, total sum of square에서 A, B의 sum of square를 다 빼서 정리를 하면 A-1 곱하기 B-1이 나왔죠. 이런 형태로 될 거고, degree of freedom을 나눠주면은 mean square가 이제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low effect가 없는 거는 우리가 F ratio를 mean square, A, low의 low mean square하고 이제 residual mean square하고 비교를 하면 될 거고요. 그러니까 MSE분의 MSA를 쓰면 될 거고요. 컬럼 이펙트가 이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이제 MSE분의 MSB가 될 겁니다. 그래서 MSE는 로 이펙트든지 컬럼 이펙트든지 참이든 거짓이든 효과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이제 저기에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나눠준 값은 시그마 제곱에 대한 언바이어스 에스티메이터라서 항상 일정한 값을 가져줄 거라고 기대가 되고, 이제 HA, 로 이펙트가 참이면은 MS of A 값도 일정하게 시그마 제곱에 대한 언바이어스 에스티메이터가 되지만 디그리 오브 프리덤으로 나눠줬을 때 그것이 HA가 참이 아니면은 이제 시그마 제곱보다 더 커지는 영역으로 하니까 F ratio 값이 더 커지는 방향으로 이제 형성이 되겠죠. 그러면 HA를 리젝하는 구간은 right tail에서 리젝을 시키고, 마찬가지로 컬럼 이펙트에서도 right tail 쪽으로 리젝을 시켜서 거기 critical region alpha를 잡아서 우리가 그 value를 F value 환산해서 비교를 해도 되고요. 아니면 F ratio에 이제 right tail로 지지하는 방향, alternative hypothesis 지지하는 방향이 right tail이니까 right tail의 value를 p-value를 구해가지고 significance level하고 비교를 해서 작으면은 리젝을 시킬 거고, null hypothesis를 크면은 어떻게, 아니 그 크면은, 그러니까 f ratio 값에 p-value 값이 더 크면은 null hypothesis를, 그러니까 귀무과소를 리젝 시키지 못하는 영역으로 들어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example 하나 보면, 우선은 column effect를 책에 있는 예제로 가져왔습니다. 자, 어떻냐면 각각의 3개의 차가 있는데 네 개의 다른 브랜드의 연료와 함께 이제 운전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총 이제 세 개 종류 차, 네 개 종류의 가솔린이 있으면 총 12개의 컴비네이션이 있겠죠. 여기 스몰로 바뀌어야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the number of miles per gallon, 그러니까 1갤런당 마일의 수 몇 대에 대해서 총 12가지 경우에 각각에 대해서 운전되어지는 1갤런당 몇 마일이 가는지는 이제 이 밑에 13번 테이블로 주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 테스트를 할 거냐면 there is no column effect, column effect가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를 하겠다는 겁니다. 즉 가솔린의 브랜드의 종류에 따라서 이 차가 더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그 브랜드에 따라서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브랜드가 달라도 영향이 없으면 HB를 지지를 하는 거고요. 브랜드가 다르면 영향이 있으면 HB를 리젝 시키겠죠. 그러면 F ratio value 값이 이제 그 P value의 critical 그 significance level alpha의 구간, 즉 지금은 1%라고 했는데 1% 구간의 그 value보다 어떻게 돼야 되냐면 더 커야지 리젝을 시키겠죠, HB를.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베타, 즉 브랜드의 효과가 없다, 가솔린의 브랜드의 효과가 없다, 뭐에 대해서 모든 다른 alternative 경우에 해당, 모든 다른 가능한 alternative hypothesis에 대항하여서 이 로의 컬럼의 이펙트가 없다, 이걸 이제 테스트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결정을 해라는 겁니다. Whether we accept HB를 accept 할 건지 reject 할 건지, 어느 레벨에서 at a one significance level에서, 그러니까 1% significance level에서 테스트하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컬럼 이펙트를 보는 거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보면 요 SSB하고 SSE만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여기서 SSE하고 SSA가 뭔지를 살펴보면 되는데, SSB는 어떻게 썼나요? sum에다가 j equal 1에서 b까지 a의 x의 점 j의 마이너스 x의 바의 점점의 제곱일 거고요. SSE는 뭐였냐면 sum에 i equal 1에서 a까지 j equal 1에서 b까지 x의 ij에서 빼기 x 바의 i의 j
점, 빼기 x의 바의 점j 더하기 x의 바의 점점을 제곱을 한 거겠죠. 그러면 일일이 구하면 되니까 우리가 지금 뒷페이지에서 보면 이 첫 번째 SS of B, column sum of square 이 값은 어떻게 나왔냐면 지금 여기에 이쪽이 컬럼에 이제 각각 컬럼의 민이죠. 그럼 이 밸류를 이제 처리하면 되겠죠. 여기 요렇게 조금 갭이 있으면 좋겠는데 여튼 이 밸류하고 비교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SS of B는 어떻게 쓰냐면 A는 지금 A가 컬럼의 로우의 개수니까 3개겠죠. 그 다음에 25에서 뭐냐면 그랜드 민을 빼는 겁니다. 25에서 27을 빼고 재고. 그 다음에, 26에서 27을 재고. 그 다음에 29에서 28의 제곱을 해서 더할 거고요. 그 다음에 28 빼기 27의 제곱. 이렇게 처리를 하겠죠. 그러면 첫 번째는 3 갈로 열고 4니까 마이너스 2니까 4, 두 번째는 1, 세 번째도 1, 네 번째도 1이 되겠네요. 그럼 총 이거는 안에 그 값이 3, 아 여기 잘못했네요. 여기 28이 아니라 여기가 27이죠. 여기는 다음 그랜드 민이 와야 되니까 그러면 27이니까 29에서 27을 제곱을 하면은 4가 되겠네요. 그럼 이 뒤에 거는 10이니까 30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파트는 30이 들어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거는 똑같이 하면 되겠죠.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26에다가 29를 빼고 25를 빼고 26에다가 29를 빼고 25를 빼고 27을 더하면 되겠죠. 거기에 제곱. 그 다음 두 번째로는 28에서 29를 빼고 26을 빼고 그 다음에 27을 더하면 되겠죠. 거기에 제곱. 그렇게 해서 총 12개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밸류가 지금 이 형태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4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위에 SS of column sum of square는 컬럼이 4개 있으니까 하나 빼면은 3으로 나눠야 되고요. 30에 이건 4에다가 이거는 A-1에 B-1이니까 A가 3이니까 2 곱하기 B는 4니까 3에서 6이 되니까 나누기 6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분자는 10이고 분모는 2 곱하기 3이 되어서 30 나누기 2가 되어서 15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degree of freedom이 36이니까 36 값에 몇 프로냐면 1%의 significance 레벨을 따진다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그러면 1%의 밸류를 우리가 찾는 겁니다. 36의 0.01% 0.01 밸류를 찾는 거죠. 그 값이 뒤에 테이블에 찾아보면 9.78이라는 거죠. 그래서 9.78보다 더 어떻게 되니까 15가 더 크니까 라이트 테일에 더 있는 거죠. 그러니까 크리티컬 리진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H0를 리젝하고 HB를 리젝하고 H1을 받아들이니까 다른 말로 가솔린의 효과가 가솔린의 브랜드의 효과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HB를 리젝하는 거니까 효과가 있다라는 게 됩니다. 왜냐면 HB를 리젝했으니까. 그래서 더 가솔린 seem to give different performance를 가진다는 얘기죠. 최소한 뭐에 대해서 세 개의 차에 대해서는 최소한 우리가 테스트한 세 개의 차에 대해서는 디플런트한 퍼포먼스를 준다라는 얘기죠. 뭐가? 가솔린이.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4는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뭐 일일이 계산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한번 계산해 볼까요? 번외적으로 한번 보죠. 자, 여기서 26에서 제가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할게요. 26에서 29를 빼면 마이너스 3이죠. 25를 하고 그러면 마이너스 28이 되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냐면 여기 밸류하고 여기 밸류하고 여기 밸류에 이렇게 되는데 이 1번하고 4번은 더해야 되고 2번하고 3번은 빼야 되겠죠. 그렇게 비교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도 1번 저 두 번째 밸류도 1번 2번 3번 4번이니까 1번하고 4번은 더하고 2번하고 3번은 빼면 되겠죠. 그렇게 비교를 하시면 그 값을 가지고 제곱을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보죠. 26이니까 빼면은 여기 25 빼면은 1이 남고 1에다가 1이 될 거고 27하고 다니까 28이니까 29를 빼면은 마이너스 1이 돼서 제곱하면 1이 될 거고요. 그럼 28에서 29니까 마이너스 1, 그 다음 마이너스 27이죠. 마이너스 27에다가 그 다음에 0이니까 더하기 0이겠네요. 그 다음에 31에서 29 하면 2, 그 다음에 29니까 여기 29 있으니까 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31에서 29니까 2, 그 다음에 여기 다음에 29, 28을 하면은 그 다음 거는 28을 하면은 1의 제곱이 되겠네요. 1.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0, 두 번째 로로 가죠. 20, 녹색으로 쓸까요? 24하고 26하고 하면은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27, 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6, 5에다가 26을 하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7이니까 또 이것도 0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28에서 26 하면 2, 그 다음에 27하고 다음에 29니까 29니까 이것도 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7하고 26을 빼면은 1, 그 다음에 27 다음에 28이니까 이것도 0이 되겠네요. 두 번째로는 다 0이고 25에서 26을 빼면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26이 될 거고 25를 하면 27이니까 플러스 1이겠네요. 그 다음에 25, 26을 빼면 마이너스 1에 26은 마이너스 27에 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28에 26 하면 플러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7이 되겠네요. 그럼 이것도 0이고 마지막 26 빼고 마이너스 28에서 플러스 27 하면 플러스 2니까 이건 1이 되겠네요. 그래서 총 4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러 썸, 레지듀얼 썸 오브 스퀘어는 4, 컬럼 썸 오브 스퀘어는 30,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해결이 안 된 부분은 뭐만 해결이 안 됐냐면 지금 요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결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HA가 참일 때 이제 로 썸 오브 스퀘어, 에러 썸 오브 스퀘어가 둘 다 카이 스퀘어 분포가 따르느냐, 그 다음에 이제 에러 썸 오브 스퀘어의 degree of freedom을 나눈 값의 기대값은 HA에 상관없이 unbiased estimator가 되느냐, 그 다음에 HA가 false하면 이 로 썸 오브 스퀘어의 degree of freedom을 나눈 밸류가 sigma 스퀘어보다 크냐, 요 세 개만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two factor analysis of variance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